안녕하세요. 음식과의 정면 승부 한끼 대첩입니다. 입맛도 떨어지고 만삭하기 귀찮을 때 양은 냄비에 라면 하나 끓여 찬맛과 함께 말아 먹으면 이보다 든든할 수 없는데요. 오늘은 무더운 여름 빠르고 쉽게 조리해서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냉라면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릇에 라면 스프 하나를 넣고 설탕과 간장, 식초를 각각 2스푼씩 넣습니다. 그리고 물 250ml를 넣고 숟가락으로 저어 풀어줍니다. 간 한번 보시겠어요? 짭니다. 나중에 다른 재료들과 만나면 중화가 되니까 실망하지 마시고 청양고추 하나를 썰어서 육수에 넣어주세요. 만들어 놓고 드셔보시면 아시겠지만 고추가 들어간 라면이 훨씬 맛있습니다. 국물은 이게 끝입니다. 랩으로 싸주세요. 라면에 들어갈 야채들을 손질하는 시간 동안 냉동실에 넣어 차갑게 만들겠습니다. 면과 곁들여 먹을 야채를 썰겠습니다. 오이를 극혐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신데 오이 대신에 콩나물을 삶아서 함께 드셔도 좋습니다. 고명으로 올릴 계란 하나도 삶아줍니다. 계란이 잠길 정도의 물을 붓고 소금 한 스푼과 식초 한 스푼을 넣은 다음 물이 끓으면 계란을 넣어줍니다. 계란은 완숙에서 반숙으로 넘어가는 그 찰나의 순간을 얻기 위해 10분을 삶아주겠습니다. 계란 삶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팁은 계란 삶는 법 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란을 넣은 지 10분이 되었네요. 계란을 꺼내 찬물에 넣어 열기를 식혀주겠습니다. 이제 면을 삶아볼까요? 면이 잠길 정도로 냄비에 물을 올리고 물이 끓으면 면과 건더기 스프를 넣어주세요. 이렇게 4분 30초를 삶아주겠습니다. 면을 넣은 지 2분이 지났으면 냉동 새우를 넣고 다시 1분이 지나면 양파를 넣어주세요. 면을 익히는 중간중간에 공기와 접촉할 수 있게 면을 들어 괴롭혀주고 면이 다 익었으면 모든 내용물들을 찬물에 식혀주겠습니다. 면과 양파, 새우를 체에 받쳐서 물기를 빼주시면 이제 먹는 일만 남았네요. 그릇에 담아보겠습니다. 냉동실에 넣었던 육수를 꺼내고 면과 양파, 새우를 가지런히 담은 후 육수를 부어주세요. 아까 채 썰어둔 오이를 라면 위에 올리고 삶은 계란을 올린 후 통깨 반 스푼을 뿌려주면 오늘 이 요리 냉라면 완성. 마지막으로 더 시원하게 먹기 위해서 얼음까지 띄워 먹어보겠습니다. 요즘처럼 더운 여름날에는 시원한 냉라면 한 그릇 만들어 먹어보면 어떨까요? 여러분들도 지금 당장 냉장고를 열어보세요. 끝!